그러면 그래서 좀 욕을 좀 먹어야겠어요 할머니한테. 시베리아 벌 심장 개나리 야이 심장스러 시베리아 존나 까라 존나 까라 개나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현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설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할머니네 집 가서 미친 할머니 피하기 아오니 저택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할 멤버들 소개하면서 오늘 아오니 저택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쥐늑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쥐늑대야. 쥐늑대 어린이, 그저대야. 오늘 할머니네 집 가서 용돈 받을 거예요? 세뱃돈? 너무 좋아요. 얼마 받을 거예요? 늑대님 많이 받을 거야. 아, 얼마? 얼마? 100만 원 받을 거야. 아이, 100만 원이 너무 싸다. 아, 그러면 잉여맨님 버는 만큼 받을 거예요. 와, 그럼 1억 받아야 되는데? 와, 잉여맨님 한 달에 1억 벌면서 왜 우리한테 10만도 안 줘요? 예, 안녕하세요, 잉여맨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 담미호님. 네? 예. 오늘 할머니한테 세뱃돈 얼마 받을 거예요? 저 할머니한테 아, 할머니한테 담요님. 네, 혹시 담배 피세요? 안 펴요. 아, 가래가 왜 그러지? 가래가 왜 끄지? 여자 귀여운 목소리 내려. 아, 그렇지. 오케이. 아, 깜찍하게 봐요. 담요 어린이. 자, 담요 어린. 예, 할머니. 할머니한테 네네 100만 원 받을 거예요. 아, 100만 원. 아,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수건 어린. 아, 얼굴이 아니잖아. 야! 얼굴이 어린이가 아닌데 무슨 세뱃돈을 받아? 어? 아, 저도 3학년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 3학년이야? 야! 국민학교가 왜부터? 초등학생이잖아, 우리는. 어? 국민학교입니다! 국민은행이야? 국민은행이야? 뭐야? 어? 올해 국민학교에 들어 처음 보는 선생님의 얼굴에 낯설은 친구를. 큼직한 세모다의 세를. 오바야. 자, 어쨌든 네, 이수건 할아버지 오늘 얼마 받을 거예요? 저는 연금복. 아,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반갑습니다. 허잇! 어이구 태태기님. 네. 태태기 어린이는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뭐예요? 저요? 네, 저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장난감이. 아, 사람이요? 예예. 예. 사람이 장난감이야? 예예. 예. 아, 저는 그 장난감 중에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베이블레이드. 네, 오늘 어쨌든 야, 애들아, 오늘 내가 우리 할머니 소개시켜 드릴게. 큰절하고 오늘 우리 할머니한테 세뱃돈 받아가면 돼. 알겠지? 오케이. 아, 오케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 할머니? 자, 하나 둘 셋.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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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아니었네. 예, 할머니예요. 할머니예요? 예,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얼굴이 아닌데 할머니가. 우리가 미백했어요. 미백. 주름 폈어요. 보톡스 맞았어요. 아, 어쨌든 우리 할머니셔. 네. 얘들아 인사드려. 큰절 드려. 아유,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영감 이제 왔어. 아이, 반갑소. 반대로 된 것 같아. 반대로 됐잖아. 야, 진짜 너도 빨리 인사드려. 큰절해야지. 새해니까. 할머니 반가. 반가. 아, 할머니. 야, 요즘 유행어 쓰면 할머니 못 알아들어. 보이로 이런 거 안 돼. 반가가 뭐야? 담요 인사드려. 미호야,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 올해까지만 건강하게 사세요. 올해까지만? 올해요? 올해? 얘야? 올해. 얘야, 이거 미친 여자를 데려왔어. 그래서. 올해까지. 아이고. 아, 대뜨가 인사드려. 할머니 재산 상속할 때 제 이름 빼놓지 마세요. 자, 큰절. 안 돼. 미친 녀석들이잖아. 자, 오늘 어쨌든 할머니. 네, 아오니 저택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세요. 이제 상극하지. 아, 애들아. 아. 응. 우리 할머니 알아. 니네 알지?
아, 잘 알고 있자. 우리 할머니가 샘송 어 대표이셔. 오, 아니 샘 남자인 줄 알았는데. 샘송 샘송이야. 그래서 그 어 이건순이셔. 이건순 우리 할머니 이름이. 이건순인데. 아, 그럼 이건순 할머니야. 그래서 집이 이렇게 큰 거 아니니 얘들아. 보이지? 역시. 우리 할머니 우와. 우리 할머니 집이야 여기가. 어. 아 근데. 어디서 이 집이 낯이 일단 일주일마다 오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자 여기가 아니지? 바로 할머니가 사는 저택인데 할머니한테 어 큰절하고 세뱃돈 들어가면 우리 할머니 부자라서 10억씩 주실 걸. 10억? 어 나는 어? 나는 이번에 저쪽 하와이 있는 섬 하나 사달라고 할 거야 큰절하고. 10억으로 돼? 돼. 아예 더 큰 걸로 달라고 하면 되지. 자 어쨌든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세뱃돈 받자. 갔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제일 아끼는 손주 왔어요! 어, 손주 왔구나! 할머니, 할머니 돈도 많은, 할머니 돈도 많으시면서 얼굴 좀 뜯어 고치시지 그랬어요! 너네 할머니, 어, 부자라며! 옷 다 누더기잖아! 아니야, 이거 비싼 브랜드걸? 아, 할머니, 할머니, 제가 큰절 한번 올릴게요! 예! 아, 할머니, 오래오래! 살지 마요. 아유, 사세요. 아, 아이고 귀여운 거다. 애들아 인사드려서 빨리 세뱃돈 받아야지. 예. 한 번에 한 번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이 그래 고마워. 고마워. 그러면 우리 손주 친구들 왔으니까 이거 세뱃을 받았으니까 세뱃돈을 줘야 되는데. 할머니. 틀니 하세요? 틀니 뭐 쓰세요?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돼요. 아 그래요. 아 할머니 어제 세뱃돈 주세요. 저번 연도에는 그 10억 주셨잖아요. 10억이 너무 적어가지고 다 써가지고 이번에 설날에 많이 받으려고요. 세뱃돈 주세요. 그래, 세뱃돈 얼마씩 줄까? 얼마씩? 애들아 가지고 싶은 거 있어? 다 말해. 어? 나 뭐, 명품관 한 100억쯤? 100억쯤? 아 100억쯤? 어 나는 서울. 아 서울을? 아유 아 그 늑대는 100원만 주시면 된대요. 100원만 달라고 하네. 에이 여민아 용담게 하지 말자. 아 미안해. 아 할머니 용돈 주세요. 빨리 달라고요 할머니. 빨리 주세요. 용돈 먹지 가능? 어? 여맨낭 아, 네 할머니 친구들이 정말 무례하구낭. 할머니 아 빨리 줘. 아 이거 가. 아 빨리 내놔 진짜 체인. 그리고 여맨낭 아 그걸 알아야 돼 얘들랑. 아 뭐지 이 할미 회사가 올해 망했어요. 파산을 했어요. 아 뭐 그 샘송이요 샘송이? 헐 망했어요. 어, 그래서 너희들을 싹 다 잡았다 팔아야겠어요. 다 뒤져. 할머니 회사 샘송이 망했다고? 아 이럴 수가? 이런 진쟁을 나는 이날만을 기다렸단 말이야. 할머니한테 세뱃돈 받으려고 설날만을 기다렸는데 할머니 회사가 망하면은 이제 세뱃돈은 못 받는 거잖아. 아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할머니 건물을 털어서라도 할머니 집을 다 털어서 내 세뱃돈을 만들겠어. 세뱃돈을 만들겠다고요. 할머니 기대하시라고 내가 이 집에 있는 물건을 다 훔쳐서 내가 세뱃돈을 만들겠어. 우리 연맨이 할머니가 이 프라이팬으로 똥배기를 해서 장기를 판다고? 야 너무 야 이거 어린이 방송 아니냐? 야 어쨌든 야 돈주들은 장기를 팔아서 회사를 재건해야겠어. 아 야 이럴 수가? 할머니가? 이거 단단히 미쳐버렸구나. 회사가 망해서. 자 오늘 어쨌든 세뱃돈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뱃돈을 만들어서 여기를 탈출하도록 하죠. 할머니가 뚝배기 깨는 소리가. 우리 손주
뚝배기를 한번. 아! 아! 뚝배기 깨진다! 할머니가 회사가 망하더니 단단히 미치셨구나. 우리 손주 할머니한테 욕 좀 먹어야겠어요. 할머니 옛날에는 저 이쁘다고 이렇게 엉덩이도 토닥토닥 해주고 저 이쁘다고 껴안아주고 뽀뽀도 해주셨잖아요. 왜 이제 그런 거 안 해주세요? 그런 건 다 돈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주 욕을 좀 먹어야겠어요 할머니한테. 아이고. 시베리아 불러 얼어 죽을 려고 심장 개나리를 봐라 야 이 심장새봐 시베리아 불러 시베리아 줄나 까라 줄나 까라 개나리를 얘라 일장 와차야 줄 까라가 냉병 땀병에 속병이 똥병이 그냥 죽는 거야 내가. 할머니 저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해 손주한테. 이럴 수가. 야 가난뱅이 녀석아. 아니야 아니야. 예? 어디서 이 가난뱅이 녀석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위험에 빠뜨려? 야 대태가 빨리 구해줘. 여기 열쇠 줄게. 빨리 우리 할머니가 빨리 여기 탈출해야겠어. 할머니가 망하신 거 같아. 이 집 팔아서라도 오늘 용돈을 가져갈 거야 알아둬. 상자 안에 할머니가 아끼신 게 있을 거야. 그걸 가져가서 우리 팔자. 내놔 팔자. 좋았어. 오예. 자 이거 빨리 탈출하자 여러분들. 야 뭘 그렇게 야 뭘 그렇게 털어. 즉시 회복. 야 미호야. 아? 야 니 이제 명품백은 이제 잃었어. 우리 할머니 집을 빨리 털어서 빨리 여기 뭐야? 비밀 장소 있는데 여기? 아니? 여기 뭐야? 비밀 장소? 뭐야? 좋은데? 야 우리 다 여기 다 여기 다 우리 여기 다 숨어 있을까? 뭐야? 아줌마는 할머니! 거기 비밀 장소가 있었구나. 비밀 장소가 있었구만. 야, 할머니! 손주가 어디 가지? 오잉? 우리 손주 장기 자랑을 좀 시켜야 되는데? 오잉? 오잉?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잖아? 오잉? 아 할머니! 야 무슨 장기 자랑이야? 아 비밀번호가 없어! 아이고 야 할아버지 빨리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빨리 들어와. 할아버지 찾았어요. 비밀번호 찾았어요. 비밀번호 찾았어. 비밀번호 그게 뭐야 또. 근데 할아버지 탈모세요? 탈모 같은데 이거. 나 지금 한창 지금 자라고 있어. 아 영감. 아 영감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빨리 나와요. 아이 할머. 아유, 내가 또 길을 또 잃어버렸네. 할머. 이 손주놈의 자식들이 우리 집을 다 털려고 하고 있어요. 장기부터 털어야겠어요. 장기. 손주가 우리 집을 털고 있다고? 아 그래요 영감. 안 되겠다, 야 후라이팬 좀 줘봐. 나도 좀 때려야겠어 좀. 알겠어요 영감. 어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영감 기다려요. 좀 걸리다 보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전에 자주 보는 애니메이션 그거 장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거? 그 머리카락 끼고 할아버지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 할머니 앞에서. 아 머리카락 끼고. 아 그거 맨날 그거 하는 거 애교 보여줬잖아 맨날 할머니 앞에서. 아 우리 영감 귀엽지. 아이 또 손주 앞에서 또 이런 모습 보이면 또 창피한데 또. 아 보여주세요. 아유 보고 싶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영감. 아 밀커 따싸. 아이고 우리 영감 너무 귀여워 죽겠네. 귀여워 죽어. 귀여워 죽어. 아이고. 영감도 내 손으로 보냈어요. 손으로라고 못 보낼 것 같아요. 자. 아 오늘 비밀번호 어려운데 여러분들? 야 여기는 왜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 오늘은? 오늘 못 들어가 여기? 큰일 났네. 여기 아니고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죠. 아이템 액자, 엔더진주 좋아. 낚싯대 아이템 액자, 어 필요 없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어? 어이구 할머니 집이. 우리 못 도망가게. 어 위에다 가시밭을 설치했는데. 야 이거 소름이다. 어 여기가 탈출구고만. 어 그 찔려주고. 오 여기 통로가 있네요. 좋아. 아 이거 근데 찾기 힘들어. 죽었어? 구해주러 가야겠다. 아 레버 뭐야. 야 태태가 야 살려줘. 어 야 태태가 할머니가 왜 돈을 밝히는지 알겠어. 뭐 때문에? 할머니라서. 아이고 머니나 손이 미끄러져. 아, 아이고 머니 재미없는 손주의 소리가 나서. 아 할머니 제동이요. 아 제동이요. 할머니 재밌어 줄게요. 노잼은 죄요. 아 할머니는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할머니 그래서 제 2의 직업이 힙합퍼 아니세요? 래퍼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말이에요. 어? 할머니는 말이죠? 뭐요? 내 목소리가 이상해져서요. 예. 오. 저거 아 할머니 래퍼세요? 너네들 오늘 일 후회하게 해줄 거예요. 더블업의 자신들. 할머니 래퍼세요? 야 클럽인 줄 알고 신나게 놀았더니 여기로 들어왔네. 야 미호야 빨리 문을 열어줘 빨리. 와 아, 도망가. 야 비밀번호 찾는 사람. 야 비밀번호 찾는 사람. 비밀번호 찾는 사람 없어? 여매나 이걸 이런 거 찾았어. 어어어 두 개 찾았으면 됐어. 야 빨리 줘봐. 어 이건 밥도둑이라니. 오케이 맨 마지막 9 그리고 어 79 어? 땡땡 79. 어 나도 야 할머니. 야 할머니. 할머니.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마지막 한 자리만 찾으면 되겠다. 어 여기 어 레버 있다 레버. 오케이. 어 할머니 달려 얘들아 달려. 아 할아버지 말 비밀번호 찾아야 돼.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어 여기 없고. 아 나 다 찾아봤는데 오늘 나 한 개도 못 찾았네. 아 어 어 좋아. 야 할머니 온다 빨리 들어와. 어 할머니가 쫓아왔다. 잠깐 나가는 비밀번호를 찾고 있는 모양이구나. 어 맞아요. 비밀번호 알려줄까? 알려줘요. 그럼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너희 또 멧돼지를 여는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고. 우리 배요? 그래. 이럴 수가? 할멈 난 맨날 열려 있던 애 사팔구라네 할멈. 사팔구? 사팔구야. 아이고 영감. 아이고 영감 고마워 사팔구. 비밀번호 사팔구 고. 아니 우리 할아버지 밴댕이가 비밀번호가 사팔구였더니 할머니가 우리 배를 열어서 거기 있는 거를 팔아버릴 거야. 아 빨리 여기 도망쳐야겠어. 아 나 할아버지가 비밀번호 갖고 있잖아 아닌가? 어 미치기 검 좋고요. 야 언제 이거 탈출해? 야 비밀번호 하나만 알면 돼. 아니 비밀번호? 하나만 잡으면 돼. 하나만 딱 하나만. 어 저항 포션 좋아. 신속 좋아. 이거 아니고 아 이거 파이가 비밀번호네. 어어 오 야 이거 좋다. 야 TV 나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 어 이게 뭐야?
어디? 비밀 장소. 오, 좋았어. 내가 어렸을 때 동요 많이 불렀거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야 이거 야 현실됐다. 현실로 야 반영됐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할머니 저희가 자 장기자랑 보여드릴게요. 장기자랑 할머니 또 왔으니까 아 빨리 테테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확실 보여줘. 확실 보여줘. 오케이 잘 보세요. 장기자랑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친구가 나왔네. 아이고 춤추. 아이고 우리 손톱 친구가 텔레비전에 아이고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 안돼 텔레비전에 들어가면 안돼. 아 텔레비전이 포켓몬볼이었어. 포켓몬볼. 아이고 나 할아버지가 비밀번호 갖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비밀번호 받아가지고 여기 도망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왔어. 나왔어요? 오케이. 야, 봐. 야, 비밀번호 줘. 비밀번호. 정말 좋겠네. 아이고, 내 거야 이거 안 되냐? 빨리 줘. 이 할아버지가 잠깐만 차려. 빨리 내가. 오케이. 아, 내 건데 이거 진짜로. 야, 이거 비밀번호 아니었어. 호박 그냥 평범한 호박파이였어. 아 진짜 내 거라니까. 야 할머니 왔잖아. 아 이거 탈출해야 되는데. 야, 그냥 비원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찍어보자. 깜짝이야. 야 그냥 비원 찍어보자. 이 정도면 충분히 따돌린 것 같습니다. 비번 두 개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비번이 뭘까요? 비번이 땡땡79니까 1279. 아니야 1379. 아니야 어떻게 하지? 2379. 아 이거 뜻이 아니야. 이거 뜻이 있는 거 같은데? 279? 뭐야 뭔데? 파일을 찾아왔어. 아 빨리 줘. 오케이 빨리 줘. 오케이 3땡 79. 3379 빨리 얘들아 도망가자. 어 가시 뭐야 이거. 3379 가시 피해서 가. 얘들아 가시 피해서 가. 니들 얼굴이 너무 커. 3379! 오! 너무 도망가요! 좋아. 어, 이거 뭐야? 야, 피해다 가. 야, 빨리 도망가자, 얘들아! 뭐야? 아니, 뭐야! 어이? 뭐야? 야, 여기 뭐냐? 할머니가 한 명이 아니었는데? 할머니 온 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밖에 나오니 할머니 로봇이 있다. 아니, 할머니가 가짜였잖아! 이제 들켜버렸나. 이럴 수가. 당신 누구요? 어 당신 누구냐고. 나는 사실 로봇이다. 나는 너희들의 할머니를 연기하는 로봇이다. 어 이럴 수가. 저 로봇 음치 박지 아주 그냥 치치들이야. 야 늑대야 저 로봇 한번 부셔봐. 빨리 가서. 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뭐야? 야 뭐야? 야 도망가! 늑대야 빨리 도망가! 야 할머니! 할머니 로봇이 온다! 할머니 로봇이 온다! 야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야 할머니 너 로봇이 오잖아! 도망가야 돼! 이게 뭐야? 잠깐만! 아 알겠다! 야 이거 너 지키라는 거네. 야 이거 너 지켜. 무기 꺼내. 최신 무기로 할머니 로봇을 막으시오. 오케이. 야 무기 꺼내. 오케이. 알겠어. 야 무기 다 꺼내. 이것도 있고. 좋아요. 오케이. 야 할머니 로봇 오냐? 오고 있냐? 아직 멀었네. 한 마리만 와. 야 할머니 로봇 야 쓰러진 거 같은데? 야 우리가 가자 그냥. 어 저기 있다. 오케이 얘들아 가자. 우리가 그냥 가자. 야 할머니 로봇이 너무 많은데? 야 이거 죽긴 하냐? 야 아래로 떨구면 되겠다. 아 잠깐만 아파. 알았어. 비켜.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죽긴 해요 할머니 로봇 이거? 손주를 말살하라! 손주를 다 죽인다 얘들아! 손주를 죽여야 돼! 얘들아 빨리 야 빨리 죽여! 얘들아 할머니 로봇이 너무 세다! 야 안 된다 우리 졌다 야 아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졌습니다 네 너무 강해요 얘들아 야, 할머니 로봇 왜 이렇게 강해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인간의 패배군요 네 역시 로봇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할머니 저택 미치는 할머니를 피해서 저택을 탈출해라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